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인구 3만 5천 명이 사는 전라남도 진도가 더 살기 좋은 섬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LH 진도 공공주택인데요. 진도 와서 미래의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생활권은 조용해서 훨씬 더 좋고 주변에 이런 생각보다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면은 매번 감기 걸려오고 또 기관지가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감기가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고 워낙 건강이 좋아져서 산책로가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흙이랑 강이 있거든요. 그쪽이 좋아요. 도보로 5분 이내에 모든 게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랑 영화 보러 갈 때도 편하고 차로 가지 않고 걸어서 영화 보러 가고 문화 공연도 걸어서 아이와 이제 편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제 주거 생활을 설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니네의 이 행복한 일상은 LH공사가 2015년부터 시행한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 덕분인데요.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정책이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하여 나홀로 아파트, 지역 간 수급 불균형,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요. 마을정비용 사업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방중소도시와 소도읍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제안한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 지역주민, LH가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진도 동해지구의 경우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서화창 제주꽃 마을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요. 아이니네가 여가를 즐기는 영화관, 문화공연, 주변 산책길 등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가족뿐 아니라 신혼부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데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제 저렴해서 경제적으로는 저희 같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입지 조건이 좋아가지고 공공 편의시설 같은 게 이제 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채광이 되게 잘 들어요. 여기 되게 남향이다 보니까 채광도 굉장히 잘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열 같은 게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이런 좋은 보금자리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행운을 누리는 또 한 사람. 이 사업 덕분에 노후 걱정이 없어진 분도 있다는데요. 제 기분은 대골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LH가 지자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